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 달이 지난 뒤에 보고해서 은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UBC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지난 1월보다 야권 연대 효과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문수축구 경기장의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울산 수출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를 기록했지만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에서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한 상황인데도 한 달이 넘게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고장이 발생한 건 지난달 9일 저녁 8시 34분쯤. 발전기 보호 개정기를 시험하던 중 외부 전원 공급이 끊어지면서 동시에 비상디젤 발전기까지 작동하지 않아 발전소 전원이 12분 동안이나 들어오지 않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원전은 발전을 중지하더라도 원자로의 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냉각수를 돌려 원자로를 식혀줘야 하지만 냉각수를 돌리는 외부 전원 공급이 끊기고 여기에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비상발전기조차 가동되지 않은 겁니다. 원자로 온도는 수천도에 이르기 때문에 잔열 제거 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흐르면 오심이 녹아 후쿠시마 원전 4호기와 같은 최악의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계점 이상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상태까지 만약에 올라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핵연료는 깨지고 그 피복제가 이런 게 깨지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한소원은 그러나 한 달이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국내 최고령 원전으로 이번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생기면 대처할 방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가동하는 측에서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원전 1호기에 전력계통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이번 UBC 긴급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야권 연대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개 지역구별로 지난 1월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중구의 경우 지난 1월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0.8%, 야권 단일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1.1%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누리당 후보가 34.2%, 야권 단일 후보는 24.8%에 그쳤습니다. 남구 을도 지난 1월 한나라당 후보 27.2%, 야권 단일 후보 29.8%이던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36.4%와 27.2%로 역전됐습니다. 동구도 30.1% 대 34.5%이던 것이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 36.3%, 야권 단일 후보인 이은주 후보 22.7%로 판세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주군도 지난 1월 조사에서 29.7% 대 30.7%이던 것이 이번에는 45.8% 대 26.6%로 큰 격차를 보이며 역전됐습니다. 두 차례 여론조사는 모두 UBC가 서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선거구별로 각각 500명과 4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두 달여 만에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각 당의 선거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그렇다면 불과 두 달여 만에 왜 이렇게 표심이 변했고 또 각 당의 반응은 어떤지 선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세대 간 대결 양상이 옅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여론조사 때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 간의 가상 대결에서 세대 간의 지지가 뚜렷하게 구별됐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야권 후보 지지 성향이 강했으며 50대 이상은 여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중구에서만 이 같은 성향이 이어졌을 뿐 남구을과 울주군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새누리당 후보 지지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여론의 향배를 쥐고 있는 40대 유권자들이 중구를 제외하곤 모두 여당 후보를 더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국민들에게 먹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권이 좀 그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해서 좀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렸던 야당 지지율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각종 잡음으로 거품이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가 간 조약과 안보 문제에 대한 야권의 말바꾸기도 수권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매우 만족해하면서도 각 후보들의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와 야권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여격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야권은 여론조사 결과에 당혹스러워하면서 야권 단일화가 지지 분열한 탓에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보고 야권 연대 협상을 잘 마무리해 지지세 반전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총선의 표심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면 야권이 필승 전략으로 내세운 후보 단일화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 단일화 경선 방식을 놓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북구의 민주통합당 이상범 예비후보가 경쟁력 50%에 적합도 50% 방식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탈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남구갑과 울주군 후보자들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 단일화한다는 중앙당의 합의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수 경기장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울산시의 구상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0년대 아담한 공설운동장에서 K리그 경기를 할 때면 관중석은 가득 찼습니다. 텅 비어 보이는 문수 경기장에서 90분간 혈투를 벌이는 선수들에겐 무척 부러운 장면입니다. 관중이 있어야 축구를 하는 더 재미도 있고 관중을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관중이 일단 많이 와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력에 더욱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큰 월드컵 경기장은 언제 와도 줄을 안 서도 경기를 볼 수 있어서 오히려 K리그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K리그를 보는구나. 나도 한번 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비어있으면 네. 누가 보겠어. 그래서 나온 울산시의 개선 방안은 3층을 천으로 덮는 것과 3층의 시설을 개조해 유스 호스텔이나 식당, 세미나실 등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3층을 천으로 덮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나중에 월드컵과 같은 국제 경기를 유치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시설 개조가 필수인데 이럴 경우 안전 문제와 경기장 위상 축소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수 축구 경기장의 3층을 가림막을 이용한 홍보판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활용 방안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울산시의 계획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월드컵 개최 도시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비용 문제와 법적인 검토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조합해서 늦어도 올해 안에는 문수구장 개선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대법원의 비정규직 판결 이후 수많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어디까지 정규직으로 인정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사내 하청의 현황과 법리 해석을 이영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산유화청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들이 같은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현대자동차. 8천여 명이 200여 개 산유화청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고 현대차라는 원청업체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산유화청 소속으로 2년 이상 일한 최병성 씨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산유화청 근로자를 어디까지 정규직으로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 씨에 대한 판결은 지난 2007년 개정된 파견법 이전 법을 적용한 것이어서 2005년 7월 이전 입사한 근로자들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2007년 7월 이전에는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면 자동으로 사용자와 직접 고용 관계라는 고용 의제가 적용됐지만 이후부터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 의무로 약화돼 또 다른 법리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산유화청 직원이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받아야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파견은 원청 회사가 작업을 직접 감독한다는 점에서 도급과 다르다고 법에선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 구분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8천 명 예상되는데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 뭐 청소라든지 경비 용역을 제외한 뭐 저희 생각은 대부분의 비정규직 뭐 수출을 얘기하자면 90% 이상일 것 같은데 비정규직 다 해당되는 판결이 아닌가. 고용노동부에서도 공식 언급했듯이 이번 대법 판결은 최병수 씨 한 개인에 대한 개인이 된 판결이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최병승 씨에 대한 판결은 노동계에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적용 대상과 해석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어제 울산 앞바다에서 길이 5m가 넘는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혼액됐습니다. 지난달 27일과 28일에 이어서 보름 사이 벌써 세 번째 잡힌 겁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속에 있던 밍크고래 한 마리가 방어진 위판장으로 옮겨집니다. 이 고래는 어제 낮 12시쯤 울주군 간절곶동 쪽 25마일 해상에서 가자미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잡힌 고래는 길이 5.3m, 둘레 2.8m에 이릅니다. 크기가 작은 데다 죽은 지 이틀 정도 지나 여기저기 살점이 뜯겼지만 판매 가격은 무려 4,160만 원. 지난해부터 고래 유통증명서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고래값이 크게 오른 겁니다. 바다에 로또죠. 행운이 온 거나 다름없죠. 이처럼 간절곶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잡힌 것은 지난달 27일과 28일에 이어 보름 새 벌써 3마리째. 전문가들은 울산 앞바다가 봄철 밍크고래의 이동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며칠을 먹게 되는데 이런 먹이들이 이제 고위도 지역에 많다 보니까 북상 이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울산 연안을 지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진정한 바다의 로또로 재부상한 고래가 어민들에게 새로운 행운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6분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59살 김모 씨의 차고지에 있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이 모두 불에 타서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펑하는 소리가 들려 집 밖으로 나와보니 차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구의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5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이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 휴업일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 등은 북구의 조례 개정을 환영하고 다른 구군의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울산의 수출이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대일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104.8%가 늘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그러나 일부 조립금속과 정밀화학에서 일본산 부품 조달에 애로가 많았다며 소재의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혁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중구 우정동과 교동 입구에 조성될 예정이던 120m 길이의 옹벽 설치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취소될 전망입니다. 중구 우정동과 교동 주민 등 740명은 LH공사가 2007년 4월부터 혁신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옹벽을 설치하려 하자 조망권 침해와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울산 혁신도시 사업단에서 현장 조정 회의를 갖고 민원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